안녕하세요. 퍼플 아카데미 원장 이수연입니다. 여러분, 저희 퍼플 아카데미는 영어 교육의 생각을 바꾸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영어 교육의 생각을 바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생각나십니까? 저는 아카데미를 시작하고 가장 크게 놀랐던 게 아이들이 실제로 영어 책을 못 읽는 아이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. 영어 학원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녔는데,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을 하고, 뭔가 영어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? 그런데 정말 웃긴 게요. 저희 어른들도 그러더라고요. 어른들도 뭔가 12년의 교육과정을 전부 걸쳐왔는데, 여러분,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으세요? 예, 저도 못 읽습니다. 왜냐면, 영어를 문법으로만 배우고 실사용 언어로 배우지 못해서 영어 책을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국어 책을 읽는 것처럼 영어 책을 못 읽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우리 아이는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? 아이들이 책을 못 읽으면 사실은 그 언어의 교육을 할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영어 교육만 하고 있어요. 영어는 실제로 읽고, 쓰고, 말하고, 듣고, 영어의 4대 목표죠. 이 목표대로 제대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. 여러분, 한글은요, 여러분, 혹시 한글뜨기가 안 되는 아이들한테, 너 이제 국어 교육을 해보자. 그리고 국어 교육에 있는 뭐 부사, 예, 형용사, 동사, 이런 걸 가르치세요? 아니죠. 국어 교육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국어 교육은 아이들이 실제로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시작합니다.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한글을 못 대면 엄마 마음이 되게 조급해요. 조급하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 못할 거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. 그래서 7살이 되면 아이가 스스로 한글을 읽고 쓸수 있게 많이 가르치시고요. 그리고 또 심지어는 학교 가서 가자마자 저희 받아쓰기 하기 때문에 정확히 쓰는 법을 정말 많이 가르치세요. 그런데 영어는 아이가 제대로 책한 권을 못 읽어도 이렇게 얇은 리더스라도 책을 못 읽는 경우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.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아이가 제대로 책을 읽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 학원 선택할 때 우리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영역에서 갈수 있는 학원인지 아니면 책을 못 읽어도 가는 학원인지 생각해 보셨어요?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읽는다는 영역이 미국의 2학년에서 3학년 수준에서 영어 수준을 가지고 있을 때 제대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나라도 1학년 때는 제대로 책 읽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2학년, 3학년 되면 글의 줄과 글의 양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책을 읽지 않으면 국어의 어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어의 전반적인 문제를 아이가 해결할 수 없어요. 그래서 그때 유창하게 책 읽기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.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영어를 엄마가 어렸을 때 많이 읽어줬어요. 그런데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없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. 아이가 그 책을 한 권을 소리 내어서 또박또박 읽어보는 것, 그리고 점점 더 스토리가 있는 책을 읽어가는 것이 영어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. 저희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앞으로 유튜브로 영어 교육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드릴 예정이고, 그리고 저희가 영어 교육에서 이렇게 영어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, 그리고 영어 아이가 그 영어 읽기도 스스로 읽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읽기가 가능하고, 어떻게 하면 영어가 능숙해지고, 능숙한 정말 글이 많은 이렇게 두꺼운 예, 소설책도 읽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유튜브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.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TV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